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시 서울대학교 연구성과 환원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턱교정수술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화관면벽과 교실의 양홍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화관면벽과 교실의 양홍주라고 합니다. 네, 아주 짧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세간의 턱교정 수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네, 제 기억에는 한 2010년대 초반에 턱교정 수술이 광고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광고나 매스컴에서는 턱교정 수술의 심미적인 부분이 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꼭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분들도 수술을 희망하거나 또 실제로 수술이 진행됐거나 했었고요. 그 이외에 너무 많은 수술이 이제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심각한 부작용 사례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턱교정 수술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 기능적인 개선을 위해서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도 수술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많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수술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안정화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이 불필요한데 무리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이제는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턱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골격성 부종교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반 부종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의 치아들이 그러니까 골격은 그 위치가 정확한 데 비해 치아들이 이제 삐뚤삐뚤하거나 해서 교합이 잘 안 맞는 것을 얘기한다면 골격성 부종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종류로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 크게는 아래턱이 위턱에 비해서 앞으로 나온 이제 3급 부종교합이나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뒤로 들어간 이제 무턱이라고 하죠. 이런 2급 부종교합 아니면 이제 측방에서 전후방적으로는 괜찮은데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비대칭이 있는 안면 비대칭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들고 나오신 게 실제 해골은 아닙니다. 모형입니다. 네, 다행이군요. 네. 네. 네, 그럼 턱교정 수술은 교합을 맞추기 위한 수술이고 심미적인 목적은 원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얼굴이 이제 이쁘다 혹은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려면 위아래 턱이 이제 조화로운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턱교정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을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대칭적으로 이제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개선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합 개선을 통한 교합 개선과 이제 심미적인 개선이 이제 둘 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합 개선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게 서로 이렇게 좀 더 잘 맞물리도록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골격성 부종교합이 있는 환자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턱과 아래턱이 위치적인 차이가 있어서 치아들끼리 아무리 잘 배열을 해도 제대로 배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이제 턱뼈를 정확한 위치로 맞춰 놓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균형 잡힌 위치로 맞춰 놓고 그 이후에 이제 교정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제 교합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턱교정 수술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이렇게 시중에서는 사실은 뭐 더 잘 알려져 있는 말로 무슨 양악 수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서로 같은 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크게는 이제 턱교정 수술 내에 양악 수술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악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을 한 번에 하루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턱교정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하악만 하는 경우나 상악만 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편악 수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제가 그 해박 교실 교수로서 잠깐 도움말을 하나 드린다면 사실 위턱이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해부학적 용어로서는 이 위에 있는 쪽도 턱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양악 수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끼어들어서 죄송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턱교정 수술과 그럼 안면 윤곽술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안면 윤곽술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많은 환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턱교정 수술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옮겨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안면 윤곽술은 이 위치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이 외곽에 이제 뼈를
깎거나 네. 아니면 교합과 상관없는 부분의 뼈를 절단을 해서 옮김으로써 외형을 맞추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치열의 부정교합이 있으면 따로 별도로 교정치료를 하셔도 되지만 뭐 광대나 턱끝 같은 윤곽술만 원하시는 경우에는 수술만 따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윤곽술에는 이렇게 이제 뭐 그 깎아내는 것 말고 이렇게 뭐 집어넣어서 더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 너무 한쪽 턱이 이제 성장이 덜 됐다든가 아니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무턱이 너무 심해가지고 턱끝을 네네. 내밀어야 되는데 턱끝만 내밀어가지고는 부족한 경우 네. 아니면은 뭐 광대 같은 경우가 정상보다 너무 작게 저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고형물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많이 뭐 귀족 수술이라고 하죠. 뭐 코 옆에 팔자주름 있는 부분을 이제, 아, 네. 이제 뭔가 고형물을 네. 통해서 이제 거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하는 부위에 고형물을 삽입하는 식으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아,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일부러 펴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턱교정 수술이 위 아래 턱뼈를 이렇게 옮기는 수술이라고 했는데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위턱과 아래턱에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턱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르포시 제1형 골 절단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코 아랫부분을 수평으로 절단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하악에서는 양쪽, 이쪽은 이제 치아가 있고요. 후방에 관절이로 올라가는 상행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행지를 시상 분할하는 이제 골 절단술 방법이 있습니다. 르포시 제1형 골 절단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술은 다 입안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위 잇몸에다가 이제 절개를 하고 이쪽 위 치아의 상방 부분의 뼈를 위턱뼈를 이제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턱뼈를 이제 머리뼈 부분이랑 수평 절개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뼈 골 절단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를 하게 되고요. 살짝 네. 그런 다음에 수술 계획 세워진 수술 계획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술 계획은 뭐 전후 방점이나 좌우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균형이 안 맞을 경우에 기울기를 맞춰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로 여기 이제 이 모델에 보면 이제 금속판이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을 일반적으로는 한 4개 정도의 금속판을 이용해서 다시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위턱 수술 방법이고요. 네. 아래턱 수술 방법은 이제 이 양쪽을 이제 각각 골절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입안으로 절개를 해서 후방에서부터 작은 어금니 있는 부분까지 이제 잇몸을 째고 그런 다음에 뼈를 노출을 시킨 다음에요. 여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의 선에다가 폼을 살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술 기구를 대고 이제 툭툭툭 이제 치다 보면은 안쪽에서는 환자분마다 다 자기 나름의 가장 이제 굴곡이 있거든요. 예. 굴곡을 따라가지고 뼈가 분리되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과 왼쪽과 오른쪽을 다 분리를 한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관절 있는 쪽에서 치아 있는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머리뼈에 보시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그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야지만 수술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양쪽이 분리됐을 때 이 관절 있는 조각은 그대로 재위치를 시켜놓고요. 그리고 치아 있는 부분만 원하는 위치로 교합을 맞출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예. 들어가지고 들어가면 이 뼈와 이 뼈 사이에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 접촉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잘 다듬어 준 다음에 금속판으로 고정을 합니다. 10년 전에 배웠던 것을 이렇게 다시 이제 복습하는 기회를 네. 예, 가정교사를 데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잠깐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 뭐 여기 그 아마 이 화면에서 파란색을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위에 이렇게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절단한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치아 부분이 떨어지면서 마치 서랍을 뺐다 끼웠다 뭐 돌렸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위치 조절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 굉장히 얇은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이게 그 술자의 테크닉이라든가 아까 그 뭐랄까 수술법 자체가 아주 그 정교하고 숙련된 수술이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드네요. 네, 맞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래 턱뼈 지금 여기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고정 핀이 있군요. 예, 금속판, 고정 금속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 금속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나중에 다시 제거 수술을 받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제 금속판 같은 경우에는 뼈가
뼈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뼈가 완전히 골 유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환자분들 평균적인 기간으로는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뼈가 다 붙었다는 기준 하에 제거를 하는 거는 환자분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거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거를 안 했을 때 원하지 않으셔서 안 할 수는 있지만 이 분소판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있으면 오래 지날수록 특히 젊은 성인 환자분들이 받게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근접판 위로도 뼈가 덮일 정도로 이제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뼈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근접판 일부가 뼈에 묻히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접판이 점차 이제 뼈랑 좀 많이 달라붙게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래 지나면 이제 좀 제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수술하고 나서 뼈가 붓고 난 이후부터 빼실 수 있고 빼시길 원하신다면 수술에서 한 1년, 2년 이내에는 이제 빼주시는 게 쉽게 뺄 수 있는 쉽게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이제 자기 몸처럼 이렇게 뭐 무라일체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뭐 사실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제 핀을 이렇게 놔뒀을 때 이렇게 뭐 비행기를 탄다든가 그럴 때 뭐 이렇게 그 삐 하고 소리가 나면서 걸린다든가 그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단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MRI 영상이 있잖아요. MRI 촬영을 할 때는 금속이 있을 때 많이 좀 산란되는 그런 영상 특성이 있어가지고 금속판이 이렇게 턱뼈에 군데군데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MRI를 찍었을 때 그 영상을 금속판 주변에서는 이제 상이 번져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턱교정 수술을 할 때 교정치료가 꼭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교정치료는 어떻게 꼭 필요한 건가요? 턱교정 수술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부정교합이 동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상적인 교합의 환자가 턱뼈가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교합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치료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기는 합니다. 이제 턱교정 수술이랑 교정치료랑 이 동반이 된다면 치료 순서를 이제 정하는 것이 환자분의 스케줄이나 이런 걸 결정할 때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이제 가장 통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정치료를 하는 중간에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하는 교정을 수술 전 교정, 수술 후에 하는 교정, 이제 수술 후 교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수술이 그 사이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선수술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수술을 먼저 한다 그래가지고 선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목표하는 교합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교정적으로 이동되는 양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환자들은 그런 교정 치료 계획을 좀 자세히 세우고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어서 교정 치료를 쭉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수술과 이제 교정 치료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선수술이라는 방법 자체가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단적인 예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이제 선수술을 진행하시는 이제 교수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정 선생님들이나 약간의 선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 기준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현재 선수술은 그러니까 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합을 잡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그렇죠. 교합을 잡아야 되는데 교합이 안정적으로 잡힐 수 있는 적어도 한 3점 정도 이상에서는 교합이 잡힐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선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너무 들쑥날쑥한 게 심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 한 점 내지 두 점만 닿고 나머지는 뭐 붕 뜨게 되는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선수술의 범위가 많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들, 교정적으로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요즘에는 선수술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수술의 장점이 따로 특별히 있는 건가요? 선수술의 장점은 우선 가장 큰 장점은 환자들의 만족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출전 교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치아가 배열이 될 때요. 이제 부정교합 상태, 고교합성 부정교합을 가진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치아가 배열이 그 턱뼈에 보상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걱턱 환자를 단적인 예로 들면 아래 치아가 안으로 좀 쓰러지고 위에 치아는 좀 밖으로 뻗어지는 식의 그래서 서로를 마주보고 치아를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거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술 전 교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치열을 탈보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걱턱이 심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수술 전에 교정 준비를 수술 전 교정을 하시는 과정을 환자분들이 이제 안모가 좀 나빠진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수술을 먼저 이제 환자분들의 주된 희망 사항이었던 턱이 정상 위치로 가는 걸 먼저 해놓고 나면 환자분들은 이제 구강 내 교합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많이 좀 참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임상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을 보면은 선수술을 했을 때 통상적인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많이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치료 많이 기간이 합니다. 짧아질 수 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선수술 같은 경우는 그 수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롯이 교정과 의사의 지휘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도 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그러면 환자들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요? 뭐 자기가 원해서 그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럼 뭐 이건 앞에서 뭐또 질문해 보고 싶었고, 많은 그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악교정 수술 혹은 턱교정 수술을 이렇게 받고자 할때어그 구강외과에 먼저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교정과에 먼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어느 쪽이 더 먼저일까요? 저는 어느 쪽으로 먼저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수술과 수술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는 교정과와 구강외과의 순서는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을 담당해야 될 양쪽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에 오시면 교정과에 상담을 하러 같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교정과에 오셔도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대표적인 그 치과의 협진 분야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사실 이제 이 턱교정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 수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도 뭐 있겠지만, 이제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그 반대편에 이렇게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작은 그 모험이 아닌, 뭐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그럴 수 있지만 신체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주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뭐 부작용 같은 것들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턱교정 수술들이 환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수술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도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이 턱교정 수술을 생각을 할때 가장 큰 부작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감각 저하인 것 같습니다. 감각 저하. 네. 수술을 하고 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수술 직후에 위에 중안모라고 그러죠. 코 옆에 있는 위에 피부, 위턱의 피부와 아래 턱끝의 피부의 감각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양쪽에 신경이 두 개가 중요한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제 이게 눈인데요. 눈 직하방에 여기 조그만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경이 나와가지고 피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 신경 하방을 뼈를 자르고 뼈를 이동을 시키고 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경을 위쪽으로 이렇게 잠깐 밀어놓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구를 이렇게 당겨놓고 있게 되는데요. 그때 신경이 잠깐 이제 눌리는 힘을 받게 되면서 자극이 아무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자극은 아니긴 하지만 위에 중안모의 감각 저하가 수술 이후에 오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자극이 아주 큰 편은 아니어서 위턱의 감각 저하는 조금 빨리 돌아오는 편이기는 하고요.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요 올라가는 상행지라고 하는 치아 후방쪽 뼈를 이제 골 절단을 한다, 분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 부분이 신경이 뼈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고, 이 신경이 하는 일이 아랫 입술과 이제 턱끝 부위의 피부 감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신경은 위의 신경처럼 잠깐 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신경 가까운 곳이 뼈가 분리되는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 아까 뭐 금을 긋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을 긋을 때 기구에 신경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잠깐 이렇게 보호해 놓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신경들은 이제 눌리는 힘을 받고 압박감을 받고 하면서 이제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 다음 날이면 위턱의 일부 그리고 아래 입술의 일부는 감각 저하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천히 회복되는 과정을 이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하치조 신경은 인체 내에 있는 뭐 여러 신경 중에서 뼈 속을 주행하는 신경으로 뭐 유명한 신경이긴 한데 그 지나가는 주행 경로 자체에 이제 어떤 절단술 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좀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사실 저희가 뭐 사랑니를 발치한다거나 혹은 그 다른 과정에서 가끔씩 이제 뭐 손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이 턱교정 수술 같은 경우는 보험은 적용 안 되는 건가요? 많이들 그거를 궁금해하시는데요.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모든 환자에서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턱교정 수술을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일정 요건이 맞으면 이제 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기준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교정 치료, 아무런 치료도 하기 전에 만약에 주걱턱이라고 한다면 위에 치아보다 아래 치아 앞니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10mm 이상 전방으로 나와 있는 경우, 아니면 무턱이라고 한다면 아래 치아가 10mm 이상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비대칭이라고 한다면 앞니끼리 중심선의 차이가 10mm 이상 되는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개방교합이라 그래가지고 앞니를 전혀 못 끊어먹는, 대신 위아래가 교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상악이 연구치가 이제 14개씩, 양쪽 7개씩 14개씩 있는데, 14개 중에서 2개 이하로 교합이 되시면, 양쪽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편측에 2개일 수도 있는데요, 2개 이하로 교합이 되는 아주 심각한 개방교합 환자분들은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떤 뭐 뇌성마비나 뇌성마비든가 같은 질환에 의해서 안고 발육이 안 됐을 경우, 그런 장애가 있을 경우, 아니면 어떤 종양이나 어떤 외상이나 이런 거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떤 악골 발육 장애가 있는 경우, 아니면 선천적 기형이라고 하죠. 뭐 구순구개혈이나 반항면 뇌소증이나 뭐 이런 질병에 의해 가지고 악항면 기형이 생긴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대충 정리해 보자면은 그 아주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 적용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입을 벌려봤을 때이그 예, 자꾸 그제 분야로 예, 치아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그 뭐랄까 턱을 앞으로 10mm 이상 이렇게 앞으로 내는 이 교차교합을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접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집에서. 그러니 실제로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턱교정 수술이 사실 뭐 최근에서야 인구에 회자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최근에 생긴 수술은 아니고 벌써 1950년대 때 만들어진 수술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네, 발전 맞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턱교정 수술의 위아래 턱을 분리하는 과정은 맨 처음에 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턱교정 수술과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분리하는 방법은 195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뭐라 그럴까요? 그때부터 수술법들이 이제 조금씩 변형되어 오기는 했지만 이제 크게 변형된 거는 사실 많이 없고요. 약간 더 네. 뭐 길게 자르고 짧게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개발되어 오는 과정에서는 수술법들이 약간씩 변형이 되고 고정법들이 약간씩 변형이 되고 재료가 개발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대신 저희가 계획한 거대로 보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수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 온것 같습니다. 턱교정 수술은 교합을 바로잡아서 저잡게 씹는 과정이라고 하죠. 씹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작의 개선과 동시에 얼굴의 심미적인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물론 당연히 충분한 상담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손쉽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수술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꼭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큰 불편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 모습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턱교정 수술을 받는 환자들도 필요한 수술과 수술량, 그리고 수술 방법, 수술 후의 경과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턱교정 수술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가까운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혹은 교정과에 방문하셔서 이제 전문의와 환자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서울대학교 연구성과 한원 프로그램이자 상하 리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턱교정 수술 바로 알기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양원주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